레코딩 실습에서 J부분, J헬스죠. 헬스 중에서 첫 번째 팔머시 부분입니다. 팔머시는 약국이에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풀을 뜻하는 것이 이 약인데, 이 약의 한자 어원을 따져보면 상당히 또 재미있는 어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도시에서의 약국은 기존의 약국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좀 다른데 뭐 크게 다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메뉴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라든가 How it works 같은 그런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이죠. 파머시. 교육도시의 약국은 일종의 로봇인데 자판기 로봇. 로봇 자판기라고 그럴까요? 자판기 로봇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게 그에 되겠습니다만, 로봇과 종이 자판기 기능을 합친 것이 이 팔머시입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사라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사라고 하는 직종도 없습니다. 제약 회사라는 직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약 회사는 도시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제약 회사 역시도 도시가 수립하고 수립이 아니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됩니다. 도시가 지분을 51%를 가지는 그런 방식이죠.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 비즈니스 모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다음에 다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품은 복지입니다. 그래서 약품은 의료 서비스이고 의료는 복지, 무상복지죠. 무상복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약품 자체가 지금 이제 제약사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기존 약국에 가면은 다양한 약품들이, 다양한 제조사, 다양한 회사들이 생산한 다양한 상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도시에서는 그런 형태의 약품은 판매를 하지를 않는 걸로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상표나 뭐 메이크나 이런 것이 없이 일괄적이고 표준적인 처방, 조제, 처방이 아니죠. 조제 혹은 제약, 조제와 제약. 그러니까 약품을 생산하는 표준 프로세서를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팔머시 모듈, 이 모듈의 역할입니다. 이 모듈은 하나의 제약사입니다. 제약사를 만드는 건데, 이 제약사가 기존의 제약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기존의 제약사와 교육도시의 약품을 제조하고 약품의 소비자인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의 기관,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이 방식입니다. 교육도시의 제약사 이꼴 이게 약국 기능을 겸하는 거죠. 겸하고. 자, 그리고 제약사가 어떤 제약회사죠, 그죠? 제약회사가 제약품을 만드는 것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할입니다. 그래서 약품의 종류가 지금 거의 거의 만 가지 정도 될 텐데, 이 만 가지 중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사용되는 약품들은 천종 압박이에요. 그래서 약 천종의 일상적 약품들의 생산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거죠. 표준 프로세스. 그게 4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도 수립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죠? 약품 만드는 과정. 이 약품들을 이 밴딩 머신, 약품 자동 지급 시스템이죠. 그죠? 일종의 자판기입니다. 로봇 자판기 같은 형식인데, 여기 밴딩 머신을 통해서 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도
또 수료비에 대해서. 그래서 약품을 만드는 과정과 약품의 유통 과정을 다 포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 파머시 모듈입니다. 대신에 약사라는 직종은 없는 거죠.